이제 실전이 시작입니다. 네. 오늘부터 마야 정글에서의 두 번째 생존을 시작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다양한 종류의 숲과 정글을 만나봤는데 이번에 저희가 겪게 될 벨리즈의 정글은 좀 적대적인 정글입니다. 좀 적대적인 정글입니다. 답사 중에 실종될 뻔했다. 저 잎을 도시바래기에 베일 수 있대. 많이 써본가 봐요. Poisonwood. How do you distinguish? With its color, it's dark chocolate brown. Remember that. Okay. Monkeys. Those are the horror monkeys. 우는 쪽에서. Gibnat, armadillo, and peccary. Sometimes you find snakes in here. Yeah. Just an egg. The reason why this is there. Yudam 씨 한번 장화 한번 벗어보실래요? 벗었어요. 성주 씨 한번 봐보시죠. 네. 차이가 좀 있으시죠? 여기의 기본 상황은 항상 아래 착용한 것이 위를 덮도록 하는 겁니다. 들어가시는 길에 이 정글에 대해서 좀 설명해줄 저희 마야 정글 가이드 두 분만 소개해드릴게요. My name is Alfredo Cruz. 근데 여기 왜 저기 강아지들은 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이 친구들은 이 마을에서 가장 용맹함을 자랑하고 성과가 좋은 사냥개들이고요. 일단 이동을 하면서 그때 물어보자고. 이동하시죠. 일단 정글 들어오면 약간 분위기가 좀 묘하지 않니? 바다는 뻥 뚫려서 다 보이는데 한치 앞도 다 안 보이니까. 네. 사람이 처음 겪는 거와 공포심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나를 곤두서게 하고 뭔가 벌레와 독충과 뱀과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거릴 것 같은 그 심리적 불안. 밑에 축축하고 진흙투성이고 위에는 빼곡한 숲 때문에 뻥 뚫린 하늘을 볼 수도 없고. 정글을 들어가면서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말 아무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뱀이 이동하는 거 봐. 뭐예요? 나뭇잎 잘라가지고 이걸 나무에서 이런 현상 저기서도 같이. 이것도 똑똑하다. 이 나뭇잎을 지금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얘네들이 입으로 다 자른 거거든. 좋아. 이 정도 개미들이면 엄청난 개미집이 있다는 얘기야. 저 따라가면. 진짜 이 개미들이 다 한옥집에 살게. 누가 이거 건지거려 죽었어. 빨리 가자. 갈까? 간지러워. Stop the blood. The blood. Put yourself, we use this bush. Just mash it with water then. 아, 이걸 막 빨아주고 상처에 바르는 거. 아, this one here 아직 그냥 날려서. 이거는 약초로 쓸 수 있는 거래요. 각 나라 정글마다 다 다른 생존에 필요한 나무들이 있네요. 이런 거 없었어요, 다른 데서? 아니, 각기 그날은 또 다른 종류로 있어. 아, 가시나무 중에 가장 작은 트랙터예요, 지금. 아, 그거